자, 오성진 선수입니다. 자, 오성진 우측에서 뛰어 보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요. 3명, 4명이 공격자. 자, 그대로 왼쪽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 스코어 1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수비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봤어요. 와,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오성진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와, 뒤를 돌면서, 와, 정말 엄청난 또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흥시민축구단이 문기현이 공을 받았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최정훈이죠. 최정훈 달려갑니다. 열렸습니다. 최정훈, 최정훈 접어놓고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와, 순식간에 열려있는 공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입니다. 정말 최정훈 선수가 예상치 못한 순간 파고들어서 순식간에, 자, 정말 소중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이렇게 1대1 동점이 됩니다. 아, 정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윙백으로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 자, 이렇게 후방에만 있지 않고 기회가 났다.